안녕하십니까. 텐션 업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혼다 대기가 있다 해가지고 무주에서 열린다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대구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지금 시간은 6시 35분. 네. 네. 스파가 혼다데이 갑니다. 처음 가는 혼다데이인데 조금 마음이 딸딸한 게 좀 설레네요. 네, 이따 가서 뵙겠습니다. 혼다데이 가시는데 근데 티가 이게 스즈키인데요? 나는 그래도 뼛속까지 스즈키이고 싶다. 아, 영수증은 안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부인권이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날씨가 그리 느려난 게 좀 불안한데요. 안 된다. 비도 내 허락 맞고 와야 된다. 오늘 내가 힘 싱근 주고 가는 길이라 안 된다. 아... 그래서 안 된다. 오늘 거의 왕복 200km잖아요. 대구에서 보죠. 안 된다. 아, 왕복 200km 우리 드라이브 갔다 오는 기가. 아. 가능한 누구인가? 촬영하러 촬영 각 잡고 이렇게 멀리 가는 거는. 일부러 네. 촬영 각 잡고 가는 거는 좋지. 아, 저거 해야 안 되겠나, 그죠? 담배도 부어. 네. 아, 여기 바로 앞에 휴게소 있네. 있었지. 오늘 사전 참가 신청 그런 거 하셨어요? 그런 거 없다. 아. 가서 비밀일 거다. 아. 제발 좀 꼭 꼭 스파로서 혼다 마점 보러 왔습니다. 꼭 좀 태워 주십시오. 스즈키 오디고 가면은 안 줄 것 같은데요, 표. 아니다 아니다. 와 일어나가 여 왔다고 어서 온나 이칼 수도 있다. 아. 혼다는 대기업이라서 마음이 넓거든. 아. 반대로 그러면 스즈키 대기 혼다 어디고 가면 어떻게 돼요? 저리 가라 갈 수도 있다. 아, 아 근데 네. 우리 전번에 저 스즈키 대기 갔을 때 네. 저 골드윙하고 혼다 차를 몇 대 있긴 있었다. 아, 몇 대. 오늘 헬멧까지 챙겨오셨잖아요. 시승하신다고. 응. 오늘 시승 뭐 있대요? 레블 1100이랑 네. 그리고 트랜스알프 750. 네. 아. 근데 이제 이쪽 뭐 둘 다 다 본기 중이라서 조금 기대가 좀 되기는 한데. 네. 궁금하긴 해. 어떤 맛이 나는 차인지. 근데 둘 다 뭐 요새 혼다가 밀고 있는 100열 2기통 계열 엔진이라 가지고 네. 그쪽 라인업은 올케딩을 타 본 적이 없어서 특히 스즈키도 지금 GSX-8S로 네. 새로 뭐 나오긴 했지만 각 브랜드에서 지금 요즘에는 원가 절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 그런 추세라서 100열 2기통 모델 출시를 많이 하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지.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원 모델 원 엔진이면 좋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아쉽긴 한데 뭐 각 브랜드별로 100열 2기통 엔진 맛이 어떤지 궁금하긴 하다.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다. 근데 시승은 아니었으면 솔직히 혼다 데이 갈 생각 안 했다. 아. 시승이 딱 해라. 시승 뭐 해보면 내가 진짜로 들러버 본다, 그 사람. 아. 대자로 누우셨다고요? 들러버 본다. 스즈키 티셔츠 입고 개색식 입고 그러니까. 오늘 유튜브 광 나오는 거네요. 아. 땡깡. 네. 트랜사이프가 그 약간 어드벤처 느낌 아니에요? 어 그렇지. 근데 이제 정통적인 어드벤처라기보다는 아프리카 트윈의 영향을 좀 받은 차일 거야. 지금 뭐 정확하게 내가 히스토리를 따보진 않았는데 아프리카 트윈은 유서가 깊은 차량인데. 네. 그때 이제 아프리카 트윈이 좀 오프로드나 듀얼 쪽에 더 집중이 됐다면 트랜스 네. 알프는 하... 이거는 지극히 내 생각인데 네. 약간 이제 뭐랄까 아프리카 트윈이 다카르 랠리를 참 출전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차는 좀 약간 오프로드에 좀 많이 좀 전문적인 특히나 이제 뭐랄까 해야 되나 너무 좀 깊게 파고 들어간 모델이라면 조금 얕은 개념의 모델 약간 보급형 아프리카 트윈이다 근데 또 그런 말이 또 좀 뭐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약간 도심형 SUV하고 정통 프레임바디 SUV 약간 요런 개념으로 봐야 될란가? 아리까리하긴 한데 네. 아프리카 트윈 다음에 근데 그때 나왔던 차들 중에 혼다가 V형 2기통 엔진을 이제 뭐 혼다 섀도우라든가 뭐 네. 이런 차 중에서 그때 당시에도 야들 엔진을 돌려막기를 좀 했지 싶거든 네. 팩트 확인은 안 되는데 어제 좀 찾아보다가 네. 좀 알아보는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관심이 평소에 없던 차종이라든가 뭐 솔직히 스즈키였으면 빨고 막 핥아주고 막 랄랄랄라 했었겠네 네 혼다라서? 적당히 삐 하면서 끊어버려 이거는 하면서 아, 네. 이런 거는 쓸 거 같으면 아무튼 약간 간접적으로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트랜스 알프가 뭐 정확하게 역사는 모르겠지만 네. 얼추 DR이나 이런 시리즈 DRG나 이런 아들하고 얼추 비슷할 건데 네. 왜 근데 나도 궁금하다 왜 아프리카 트윈이 있는데 굳이 트랜스 알프까지 나왔을까 싶긴 하다 오늘 좀 기대되는 부분은 정통적인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네. 최근에 혼다에서 복각 열풍이 불었나? 그런데 호넷도 그렇고 트랜스 알프도 그렇고 트랜스 알프는 V형 2기통 45도 네. 각도에 네. 호넷 같은 경우에는 4기통인데 근데 원래 혼다를 알던 사람이라면 호넷이 2기통으로 나온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본 없다 하는 소리지 네. 대도 안 했지 네, 요즘 추세가 사실 미들급이라는 게 뭐 R7도 그렇고 뭐 8S 그리고 혼다의 뭐 혼의 750 전부 다 2기통 뭐라 그래야 되죠? 병렬 2기통이 미들급으로 이제 굳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추세가 그렇지. 추세가 그러니 어쩔 수 없네. 혼다는 근데 예전부터 네. 원 모델 원 엔진은 안 썼어. 이제 원 모델 원 엔진이 솔직히 지금 보면은 버블 경기 때의 그런 산물? 산물이지 전유물이라고 해야 되나 산물이라고 봐야 되겠지? 유물? 그때는 돈이 차고 넘치니까 엔진 하나를 개발하는데 한 모델을 위해서 엔진 개발하는 것도 기꺼이 했다라면은 요즘에는 이제 멀티 플랫폼 시대 아이가 하나 베이스 되는 플랫폼을 해놓고 그 가지치기로 뭐 네이키드 오프로드 지금 MT 야마하 쪽만 봐도 MT07 하고 XSR700 그 다음에 테네레 700 네. 이런 개념처럼 요거 지금 트랜스 알프 750 하고 호넷 750 하고 맨날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MT07만 타봤지 그 저 미들 클래스 배기량의 2기통은 병렬 2기통은 MT07 말고는 타본 게 없다 솔직히 그래서 혼다라면 왜 만들었겠노 역시 또 약간 좀 보들보들한 그런 혼다일까 하는 기대가 이런 게 있고
아트방은 잠깐 짧게 타봤지만 그 레벨 1100 같은 경우에 이제 아트방하고 같이 공유하는 엔진 아이가 네. 약간 맛을 옳게 못 봤기 때문에 네. 맛을 옳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맛이 어떤가 궁금하기도 해. 네. 그래서 기대가 좀 된다. DCTI가 전에 네. 기온 차이가 좀 난다 하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안개 범벅이 된다. 의성도 불타. 운이 의성 구간 안동. 야 도로 이어 채지기로 완전. 예? 어? 뭐 일부러 코스를 일러 잡아놨나 코너 타고 올라오라고. 아 완전 와인딩 길이네요. 어. 저희는 네 발이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 빨리 가서 화장실 가고 싶다. 아. 데이. 온다 데이. 무주 도착했습니다. 와 도착. 생각 부분은 뭐 일단은 올라가 볼까? 네. 저희 사전 등록부터 지금 해야 되는 거죠? 8시 30분에 오신 거예요. 8시 30분이요? 퇴짜 먹었습니다. 어? 퇴짜 먹었습니다. 저 선생님 이벤트인데 저를 한번 가볼까? 네. 인서트 영상에 한번 따놓을게요. 제 사람 없을 때. 어? 맞추려고? 네 일단 여기 한번 써보시겠어요? 초점 좀. 아. 와 야 네? 햇빛 정빵이다. 눈을 크게 뜨기가 잘다 야. 좀만 뒤로 네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서 오프닝을 아 그냥 진짜 사람 없을 때 소개. 아, 네네. 그래. 줄이 억수로인데요? 그렇네. 아까 그냥 여 서 있을 걸 그랬나? 아 그러게요. 5시 20분에 출발했나? 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승 준비 중이신 거죠? 어? 시승 준비 중이신 거죠? 시승하러 가시죠. 한번 해주세요. 준비 다 하시고. 시승 준비 중이신 건가요? 자, 시승하러 가봅시다. 네. 다 착용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가야겠다. 시간 됐다. 먼저 가 계세요. 저 이거 찍고 있을게.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